안녕하세요.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.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벌써 제가 2주 정도 걸렸었는데요. 아직도 콧물과 가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요.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짧게 내가 보잉을 하는데 오른손에 팔의 무게를 정말 못 느끼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. 많은 설명보다 제가 지금 어떤 하나의 행동을 취할 건데 그 행동을 하는 걸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댁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, 팔의 무게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먼저 일어난 다음에 네.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누워요. 눕고 첼로 한 것처럼 약간 자세 이상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뽀잉 연습을 해보시면 잠시 일어나겠습니다. 네. 방금 누워서 뽀잉 연습을 하시면 내가 앉아서 이렇게 뽀잉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팔의 무게를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죠. 그 법칙 때문에 훨씬 더내 팔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따라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